도대체 하트를 날릴 수 없는 병이란 이게 무슨 병인가요? 하트. 우리가 하트를 날려볼까요? 하트가 요 모양이죠. 하트를 날리면 아프다는 거죠. 왜 날릴 수 없냐? 손가락,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는 힘줄에 병이 생겼기 때문에 하트를 날릴 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걸 흔히들 전문가들은 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쿠에르뱅이라고, 코방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남성 명사를 써서 데코방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처음 발견했다고 데코방 질환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힘줄에 병이 생긴 겁니다. 이걸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 보세요. 자, 힘줄에 어떻게 병이 생기냐. 여기 보면 우리 엄지손가락 이렇게 보면 엄지손가락 이렇게 움직이는 여기 힘줄에 여기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 팔을 힘줄이라 그러고 옷을 힘줄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안에서 힘줄이 자꾸 움직이다 보면 서로 이렇게 마찰이 되면서 염증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힘줄막도 붓고 힘줄도 손상이 돼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붓고 이렇게 해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힘줄에 병이 생긴 거예요. 힘줄막하고 힘줄에 병이 생긴 걸 이걸 데코방이라고 그렇게 해요. 어렵지만 또 어렵게는 의사 선생님들이 건초염이 생겼어요. 건이라는 건 힘줄이라는 말이고요, 한자로. 초라는 말은 둘러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건초염이라는 말은 그 힘줄을 둘러싸는 막에 염증이 생겼다는 건데 동시에 힘줄도 같이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걸 데코방 질환이라고 그래요. 손목 질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럼 이 손목 질환 중에 하나인 데코방 질환은 어떤 사람한테 잘 오나요? 손목 질환 중에 하나인 데코방이라는 질환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올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임신과 관련이 있어요. 임산부가 출산을 하고 나면 호르몬 영향에 의해서 힘줄과 힘줄막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잘 생길 수 있고요. 더불어 아기를 보면서 우리가 손 사용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힘줄에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육아와 관계된 가장 관계 깊은 손목 질환이 데코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신하면 손목이 아프다 그러면 엄지손가락 아프다 그러면 데코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힘줄 사용량이 많은 사람이 잘 오겠죠. 피아노를 친다거나 뭐 조작을 한다거나 뭔가를 조립하는 직업을 한다거나 컨베이어 벨트에서 계속 움직이는 뭔가를 막 일하는 엄지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전신 질환과 관련이 있어요. 통풍이라든지 류마티스 질환이라든지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이런 당뇨라든지 이런 질환에 의해서 우리 데코방이라는 힘줄염이 잘 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흡연은 정말 폐암만 일으키는 거예요. 데코방에도 흡연으로 인해서 데코방 질환이 잘 생길 수 있어요. 힘줄 건초염이 잘 생깁니다. 건초염이라고도 하고 손목 질환 중에 뭐 데코방 질환이라고도 한다는데 그럼 이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은 뭔가요? 자, 여러분 손목 질환 중에 엄지손가락 쪽에는 힘줄염, 건초염을 데코방 질환이라고 하는데 요게 대표적인 증상은 뭐냐면 여러분께서 엄지손가락을 사용할 때 엄지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거 요런 일을 할 때 증상이 생깁니다. 주로 어떤 거냐면 뚝배기를 든다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면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연인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하트를 날리는데 힘을 주려고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면 너무 아픈 거예요. 하트를 풀 수밖에 없어요. 아파! 하면 연인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친구에게 너 최고! 하고 1등을 하면 이때 아픈 거예요. 그래서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그 엄지손가락을 너무 짜증이 나서 이렇게 여자분들은 이렇게 해서 주먹을 꽉 쥐죠. 이런 때도 너무 아픈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데코방 질환도 자가 진단이 가능한가요?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좀 많이 의심스러울 수 있거든요. 자, 내가 왼손 엄지손가락 쪽이 움직일 때 아프다.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내가 반대편 손으로 이렇게 당겨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엄지손가락을 손바닥 쪽으로 이렇게 내밀어서 다른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켜지는 거예요. 움켜지고 이걸 바닥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숙여주면 여기 튀어나온, 톡 튀어나온다. 여기 뼈가 톡 튀어나온다. 여기에서 통증이 생기거나 내가 눌러서 이 부위를 눌러서 살짝 눌려서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대코방 질환을 거의 90% 이상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코방 질환도 예방법이나 자가치료가 있나요? 아, 요것도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대코방 질환도 힘줄염이죠. 과다 사용하는 게 문제죠. 우리 항상 근육, 척추 근육 질환들은 다 과다 사용이 문제예요. 그래서 많이 사용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주저하지 말고 잠시 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해 쉬어주고, 많이 사용하고 쉬어주고, 이렇게 하면 계속 사용하는 사람보다 덜 오겠죠.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은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나면 따뜻한 스팀 타월로 집에 와서 여기를 이렇게 요 손목 부위부터 엄지손가락까지 탁 이렇게 감아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줘요.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하기 전에 이렇게 손가락이나 손목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주면서 일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대코방 질환 발생률을 조금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그 대코방 질환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두면 증상이 계속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증상이 아주 약할 때 처음 시기에는 물리치료나 또는 소염제를 먹어서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게 도움이 되겠죠. 여기서 좀 더 변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힘줄막이 돌처럼 딱딱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병원에 와서 적절한 치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좀 더 물리치료보다 조금 더 진행된 상황은 힘줄과 힘줄막 사이에다가 직접 주사를 하는 거예요. 주사하는 내용은 여러 다른 물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능력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여기서 설명드리기 어렵고 이런 치료들 어떤 게 적정한지는 병원에 와서 상태에 따라 선택되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